오빠, 응? 카톡으로 강아지 사진 자랑해도 돼요? 저기 내가 무슨 강형욱이야? 어? 내가 무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정말 그나 내가 어? 나쁜 개 만들어줘? 어? 왜 그러세요, 강아지한테? 순진한 강아지 저기 싸움 개 한번 만들어 줄까? 어? 지독하게 독하게 훈련시켜줘? 코트 여자 노예 두명 사실 사육 중. 오케이 오케이. 야, 내방 찾았다. 내 고향인가? 이곳이 내가 머물 공간인가? 공간 찾은 건가?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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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공짝 짝 공짝. 어, 라라리라라리. 뭐야?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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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쿠라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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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여자 노예가 그 이제 제가 이 방에 들어온 건 여자한테 관심 있어서 온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 노예라는 제가 저기 맞춤법 때문에 그래요. 얘노얘노 얘는 이제 여이고요. 에이, 아니, 그렇게 강의 안 만들어줘가지고.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조개수집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달치 코빡이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야이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방에 이끌려서 오게 된 거고요. 일단 뭐 오게 된 거니까 예. 뭐 어떤 여성분들이 저한테 관심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저기 양팡님하고 템퍼님이 그 방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그로가 안 끌리는 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팡님이랑 템퍼님은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냥 토크온에서 만났어요. 아, 토크온 인맥?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주도권 행사 좀 할게요. 어차피 뭐 제가 저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분이 지금, 네? 그죠? 네.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은 160 이하 내려가. 없어요? 네. 네. 오케이. 어디 사시죠? 부산이요. 울산이요. 아, 뭐야. 경상도잖아. 네. 너무 멀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 이거 그냥 토크온 저기네. 토크온 여자 노예 두 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저뭐 여자 소개시켜 줄줄 알았는데 이씨. 왜요? 그까이 거 경상 오면 되죠. 경상도. 경상도 그니까. 존나 멀고 내가 봤을 때는 니네 둘다안 이쁠 것 같아. 아니에요. 한 명은 자갈치상, 한 명은 가물치상. 오빠는 대디상. 아니?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오빠 잘생겼어요. 아, 이게 뭐냐. 여자가 있어도 별로 그, 저, 끌리는 매력이 없는. 왜요? 이쁠 때안 이쁜지 의아한데 오빠가. 맞죠? 템퍼 쟤는 계속 쳐웃기만 하잖아. 방청객이야, 뭐야. 템퍼 언니가 오빠 개 좋아해요. 아 진짜 팬이에요. 존나게 멀지, 먼데 사는데 어떻게 뭐 만날 수도 없는데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이런 족같은 마음 처음인걸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은데 아, 내 말이랑 사투리 좋다는데. 경상도라 못 가는걸 KTX 타고 올 돈이 나 있니 니네 모두 그냥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 니넨 가상의 인물이야. 저기 그 나을님, 저 죄송한데 꽃님이님 좀 올릴게요. 누가메기 MC. 안녕하세요. 꽃님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 싫다. 왜? 내가 왜? 자 봐봐. 꽃님이, 양팡이, 템퍼 세명다 나한테 뭔가 마음에 울림이 없어. 떨림이 없어, 아, 얘는. 왜요? 오빠 저 아, 진짜 나 지금 떨린다. 심장 지금 계속 떨리거든요, 지금 매우 오빠. 떨린다. 오빠 저 지금 심장 떨려요. 막 손도 떨리고요, 막. 막 전설의 코트를 만나니 떨린다. 아, 이세관이 오면 좋은데. 아, 그니까. 아. 에이.
아, 좀 진짜 심장 떨려요. 심장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진정성이 코트님, 없네. 예, 저 코트님 영상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꽃님이님 좀 뭔가 좀 찐따 같네요, 말하는 게. 뭔가, 아니, 말씀. 센터 같다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아줌마 같고요. 아, 네. 오빠, 저는요? 꽃님이님의 목소리는 저 화곡시장 같은 데가 많이 들리거든요. 알아요. 오빠, 예. 저는요? 양팡님 같은 경우는 저기 부평시장 가면 만날 수 있고요. 아, 너는 청계천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웃겨주기만 하는 나는 뭐냐고, 이게 씨벌. 아니, 오빠 저 지금 진짜로. 아. 설레가지고 말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너지 효과. 설레요. 에이, 씨벌. 에휴, 외롭다, 정말로, 리얼로다가.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안 돼요? 불러주면 한뭐 할게? 소절. 아니, 한 소절. 아니, 노래 불러주면 못할 거냐고, 뭐 너희들이. 해줄까요, 오빠? 뭐 해줄 거라면 뭐다 해주나? 네, 다 해줄게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빨리 해봐요. 얘기해봐요. 근데, 양팡아. 네. 너 너무 말하는 게애 같다. 몇 살이니? 저 애예요. 고등이지, 너? 아니요? 중딩이지? 아니요? 초딩이야? 아니요. 영유아기인가?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 너 태아야? 네. 너 수정체야? 어떻게 알았어요? 제 이름 수정이에요, 오빠. 아, 재미 더럽게 없네. 이래서 아, 근데 진짠데요? 경상도 진짠데요? 여자애들이랑 뭔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잖아. 아. 아, 저 빨리 노래 불러줘요, 오빠. 아니, 노래를 뭔가 소득이 있게 내가 부르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지 부르지. 뭐, 저를 위해 마음에. 불러요, 빨리. 아, 불러주면 됐어. 팬심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니까. 자, 이렇게 하자고. 네.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꽃님이는 어디 살지? 저 경기도요. 경기도 어디니? 수원 쪽이요. 수원이면은 먼데, 여기 청라랑. 응? 자, 이렇게 하자고. 꽃님이랑 양팡이랑 템퍼랑 세 명이, 니네 셋다 사진은, 프사는 셀카 한장 정도는 있잖아. 그 정도의 뭐좀 성의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의 사진 요즘 도용하면은 뒤져. 알지? 네. 우리 시청자들 저기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그저 도용한 사람 그 작살 내놓는 거그저 전문가거든? 니네가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다면, 나 니네 사진을 보고, 니네 중에 한 명이랑, 나 이렇게 좀 지금 잘 들어야 돼. 니네 지금 집중해야 될 때야. 잘 들어. 자, 니네 셋 중에 한 명을 내가 골라서 영화를 볼 거야. 네. 방금 어떤 자식이 콧방귀를 꼈지? 아니, 저 아니에요. 굉장히 가소로운 콧방귀를 끼던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네, 아니. 오빠 잘못 들었나 봐요. 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기 세분 중에 한 분의 저기 저뭐한 분을 한 분의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네. 어떠세요? 네, 좋아요. 1대1이요? 그러면은 뭐두명뭐 나는 가운데 있고 니네 한 명은 어니언 팝콘 들고 있고 한 명은 카라멜 팝콘 들고 있고 어? 양쪽으로 저기 하게? 안 돼. 한 명이랑 봐야지. 아, 왜요? 3대1 괜찮지 않아요? 3대1로 영화를 보자고? 그럼 네. 그 영화값, 영화표는 누가 내? 씨바, 오빠 내 살림 걷어낼라 그러니? 각자. 아니, 오케이. 세 명이랑 보면은 재미가 없어. 왜냐면 여자들끼리 친목질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아니. 로맨틱한 분위기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로맨틱하지 않고 전혀 그냥 정모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싫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빠꾸 광태해, 광태해줘, 광태. 쓰리썸? 아니, 이상한 소리 하고 아니, 있어. 안티끌 입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 전혀 그런 쪽이랑 연관도 없는 애가 뭐 그런 일 쓰립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소. 저기 이렇게 하자고. 네. 니네 셋다 셀카 있지? 네. 아, 네. 꽃님이는 왜 대답 안 하니? 아,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찐따라가지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셀카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 바로 오빠, 저 버러웃하네. 근데 저 얼굴이 없는데요. 그럼 저 그냥 말. 이목구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말자, 그냥. 육성만 여자인 애들이랑은 난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 아니에요.
아휴, 씨발, 내가 잘생겼어 봐. 얘네들이 지금 이런 리액션 하겠어? 오빠 되게 잘생겼는데요? 됐어. 나는 잘생겼어요, 야, 진짜. 야,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야, 진짜. 주접. 맞아, 진짜. 반할 것 같아요. 주접 떨지 마. 아, 진짜, 진짜. 오빠 저랑 결혼할래요? 얼굴도 없는 년이랑 무슨 결혼을 하니? 내가 웃음니? 아, 근데 사진을 주면은 평가할 거잖아요. 평가가 아니라 니네가 사진을 주면은 그래도 내가 셋 중에서 가장 내 스타일이랑 영화를 보겠다는 거 아니야. 혼자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세명다 같이 볼래? 진짜로? 아니, 프사를. 프사를 나만 보고, 아, 방송 시청자들은 보지 말고? 네. 왜 시청자들 안 보여주려고 그래? 내, 저기, 내, 저, 어? 아, 부끄럽잖아요. 저는 오빠만의 눈에 기억되고 싶어요. 내 가족과도 같은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야? 오빠 마음속에만 저장되고 싶어요, 제가. 야, 내가 나한테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여자 허락 안 받아. 근데 나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코트야, 이 정도면 너랑 딱 맞나? 맞는다. 사이즈가 딱 맞다. 너와 N급과 S급이 만났네. 야, 좋다. 코트야,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시청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뭐가 돼? 안 그래? 우리 식구야, 식구. 좀 넓고 너무 얼굴 팔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왜 시청자가 많잖아요 지금 몇 명, 그 아니 몇명 보는데? 무서우니까 네? 몇명 보는데? 지금 뭐 유튜브랑 5,000명 그 정도 보지 않나요? 5천명이 아니라 지금 87,917명이 보고 있네? 그러니까 아니 저 방송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굴을 팔고 있고 그러니까 어, 지금 97만 명으로 늘어났어, 시청자 수. 그니까요, 아, 뭔가 얼굴 헐, 팬 사람들이 이렇다. 218만 지나가는 분이 우리 명이다. 찾아내면 어떡해요? 지나가다, 제 이름은 어떡해요? 아, 나 강아지 구경하고 싶다. 오빠, 응? 카톡으로 강아지 사진 자랑해도 돼요? 저기, 내가 무슨 강영욱이야? 어? 내가 무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정말 그 내가 어? 나쁜 개 만들어줘? 어? 왜 그래요, 강아지한테. 순진한 강아지 저기 싸움개 한번 만들어줄까? 어? 지독하게 독하게 훈련시켜줘? 왜 그래, 아니 강아지는 무슨 뭐 나한테 왜 저기 강아지 사진을 보낸다 그래? 그냥 너그지 강아지 건강하게 네가 그냥 로얄 캐닌 같은 거 주면서 잘 키우면 되지. 정말 답답하네 이거. 이렇게 하자고. 우리 셋만 남자 이 방에. 야, 잠깐만, 빙진호는 뭐야 쟤는? 제가 방 팠어요, 제가. 빙진호가 방장이야? 네. 은인이에요. 빙진호 너말방 마이크 켜봐. 예. 너 뭐야? 너 삐끼야 뭐야? 삐끼가 아니라, 삐끼, 삐끼. 그냥 어그로 끌라고 이렇게 방 만들어준 아, 거거든요. 정말로 네가 그 형한테 그 저기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빅재미는 없네요. 빅재미가 아니라 나는 재밌는데? 아, 그래요? 역대급으로 재밌는데? 이렇게 하자고. 내가 지금 화장실에 똥 싸러 갈 거거든? 나또 네. 지금 너무 똥이 마려워. 그래서 빙진호, 꽃님이, 앙팡, 템퍼 이네명 빼고, 아, 이네명 빼고 다른 애들 다 강퇴 좀 해줘. 그리고 방좀 잠가줘. 내가 여기다 내 카톡 아이디 써놓을 테니까 나똥 싸는 동안 나한테 사진을 좀 보내봐. 알았지? 근데 네. 이제 놀이방 그거 드립 이제 타격감 없어. 크레용파 병신 새끼야. 계속해라. 있어 보자. 저 저기 오빠 내가 똥 싸요? 아, 나 이제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니네끼리 좀 얘기 좀 하고 있어. 시청자들이랑 소통도 하고, 알았지? 네. 어? 오빠 갔다 와요. 극진하게 모셔라, 우리 시청자들. 야, 꾹꾹 잠깐만 까까? 있어봐. 네. 톡톡톡톡 뒤로 피카나 망고. 톡톡톡 뒤로 피카나. 복숭아 톡톡톡 뒤로 피카나. 이게 내 카톡 아이디거든? 어디요? 여, 네. 채팅창 저기 아무 데나 뿌리지 말고 나 지금 아, 어떡하지? 너무 똥 떨리는데. 싸고 올 동안 니네 사진 보내놔. 한명한명다 누군지 자기소개하고 네. 갔다 온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똥 존나 마려워. 아, 오빠는 갔다 똥 올게. 냄새 얘기하고 좀. 있어. 네. 아, 근데 저 진짜 무서운데, 뭔가. 그니까, 나 지금 심장 개 떨린다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사진이 네, 뿌리면은. 사진 딱 보냈는데, 있다, 얘가? 그럼 저기 댓글창에서 막, 쟤걔 아니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럼 맞아, 어떡하는데? 맞아. 나중에, 알아보면 어쩌지? 알아보면 어쩌지? 진짜 몇천 명이 보고 있는데, 그, 참아요. 이것도 녹음하는 건, 녹화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올리고.
근데 머리 언제 바꾼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머리? 아, 완전 찐따 되셨네. 아니, 컸을 때깐 거야? 지금 까면은 안 돼요.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셔요. 이럴 때까지 언제까요? 아, 나 그래도 코트오빠 완전 팬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니, 진짜. 저도 많이 보는데, 근데 머리가 진짜 적응이 안 되네. 경상도 방 보는 사람 없어요? 경상도. 일단 저 수능 연계 제일 적응이 안 돼. 코코카카. 자, 남자친구 사귄 횟수가 5번 이상이다, 손. 여기 아니에요. 나 저도 지금 아니에요. 방송 안 보, 뭐라 했는데 저기서? 남자친구 사귄 횟수가 5번 이상이다, 손. 얘들아, 걱정 말고 사진 보내. 안딸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고? 걱정 말고 사진 까라고? 안 공개한다고? 다 나가면 아니, 어차피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코트 본인만 볼것 같은데. 아닌데 뭔가 아까 아, 나 믿을 수 말한 게 없어. 아니야, 이 피주박차통 뒤공놈이 3대1로 무엇을 하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이거 방송 들어가려면? 뭐라고 코트 그냥 코트 유튜브에 치고 실시간 뜨는 거 제가 주소 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유튜브구나. 어떤 사람이 쪽지로 지금 방 나가면 개꿀잼이라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방 폭파시킬까요? 계속 갈까요? 근데 그거 어차피 기대를 안할 텐데 그냥 형님. 그만하고 사진 보내. 괜찮아. 안 그냥 파니까. 나가요, 우리. 했는데. 너무 아파요, 빨리. 갈까 말까. 우리 나가요, 우리. 일단 이거 켜놓고 갑시다. 켜놓고 다시 또 얼굴 꼬는 거야. 아니면 우리 아, 근데 사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아, 근데 사진 진짜 무서워. 아니, 뭐가 무서워요? 그것도 본인만 뭔가 안 보여줄 건데. 강아지만 보내도 되나? 나도 우리 집 강아지만 보낼래. 그러고 나와요. 그럼 나갑시다. 지금도 이거 지금까지 공개 지금 안한 여자 없었대. 다 보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아, 그래요? 예. 이러니. 아마 지금까지 공개 안한 여자 없었대. 진짜 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근데 갈까? 이거 안 들어가지지? 근데 지금 아 잠겼구나. 어떡해? 어떡해? 어차피 이거 보고 있어서 그 꿀잼 각도 안 나와요. 그래. 맞죠. 꿀잼 각안 나온대요. 그냥 튀면 안 돼요? 이제 동의 없이 공개 안 한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죠. 이거 공개해도 되냐고. 근데 만약에 하면은 진짜 할거 같진 않아. 거절했는데. 아니, 할거 같은데. 뭔가. 도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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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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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여기 그 이 방 만든 게 여러분들 네. 우리 사진 공개하고 그러려고 표준어를 만든 거 아니에요? 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팁시다. 아 뭐야 핸드폰 안 가져갔잖아. 멍멍이 사진 보내고 튀어도 돼? 그냥 우리 팁시다. 팁시다. 우리 가요 그냥. 알았죠? 아 왜요 빙진호님 하지 마세요. 더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아리 죽을 때랑 메딕 죽을 때 소리 차례대로 읊어봐라. 우리 한 번 더 어그로 끌까요? 그냥 나하고 다른 분 들어와가지고 다른 말로 어그로 끕시다. 그냥 우리 나가요. 그럴까요? 팀은 개꿀잼이래.
우리 개꿀잼 만들어요. 아 근데 개꿀잼 안 나올 것 같아요. 안비 일단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네. 도망가야지. SJS DND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뭔가 진재현님도 함께할 수 있어. 어딜가 우리 형 물건 크다. 아니야 아니야. 안 깔지 깔지는 그 상황에 마음 걸렸어. 나가요 말아요. 나가요. 일단 있어 봐요 우리. 그래도 들어와줬으니까. 응, 좋아졌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우리 있어 볼까요? 고맙다고는 하고는 나가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조용하고 만득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이 더 합창으로?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봐요? 근데 코트 변비 아닐 것 같은데. 맞아. 코코카카 다시 전해보지 보여주고 가. 막 여기 사람들이 톡 쳐받고 뭐하냐 하는데. 그러니까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자꾸 왜왜왜 응? 왜, 왜, 무슨 일이야? 야 거부리하게. 야 이 새끼들아 자꾸 진짜 쪽지 보내. 아, 오빠 똥 싸고 왔어요? 어. 어떻게 됐어? 네? 어떻게 됐냐고. 왜 사진 한 명도 안 보내? 어? 네, 오빠 쾌변했어요. 니네 결국은 나한테 제대로 어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거네? 아니, 오빠 더 지금 부끄러워갖고 그래. 아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 보내면 형 전형들 장난친 거예요? 그냥 나가요? 듀공용아 욕 존나게 했어요. 아 내 욕 내 욕 존나게 했어? 아니요 진짜 방송 보시면 알아요 안 한 거. 안 했어요 저희가 좀. 아... 걱정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욕은 하지 않았어요. 오빠 이거 사진 보내면 오빠 혼자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히 사진 본다 그래도 니네랑 만날 확률은 0% 같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래. 쟤네들이 형 버리고 튀려고 했어. 그럼 내가 먼저 튀면 되지. 그럼 내가 먼저 튀면 되지. 결국 오늘은 남는 거 하나도 없구만. 이런 개새끼. 아, 멋 같네, 정말.